AB에,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네요. 우리의 면역 체계는 이렇게 되죠. weak, 약해집니다. 뭐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 듦에 따라서, 그쵸? making us, 우리를 만듭니다. more likely to get infections. infections 하면은 감염이죠? 자, 감염이 더 되기 쉽죠? 그리고 slowing our healing responses. healing 하면은 낫는 거죠. 치료하는 반응들은 늦어지죠. 그렇게 만든대요.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블랭크가 하나 나오고요. A. 그다음에 면역 시스템은요, 누구의? Of both old and young이네요. 젊든,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면역 체계는 under constant threat from toxins in the environment. 그 환경 안에서 toxin 하면 뭐죠? 독소들이죠. 독소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Living in crowded cities.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게 군중이 밀집한 도시에서 살아가고요. Traveling frequently in airplanes. 비행기로 빈번하게 여행하고요. And spending time in daycare centers and schools are exposes us to more germs than people had to deal with in the past. 과거에 다 사람들이 다루어야 했던, 말하자면 맞이해야, 노출되어야 했던, 다루어야 했던 것보다 더 많은 germs 하면은 세균들이죠. 그래서 많은 세균들의 우리를 노출시키죠. 자, 그래서 daycare center and schools 하면은 어린이집하고 학교들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되죠. 다 됐죠? 네. 됐나요? 한 번 더 할까요, 여기? 괜찮죠? 자, 그리고, by eating light. 적절하게 먹음으로써, getting enough activity and rest. 활동을 충분히 활동하고 쉬면서 practicing stress reduction 실행하다, 여기서는 실행하다라는 뜻이고, stress reduction 하면 스트레스 감소를 실행하면서, 그리고 developing healthy emotional states 건강한 정신 상태들을 발달시키도록 힘쓰고, 그죠? 그리고 B,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블랭크로 넘어가고, We can protect and strengthen our immunity죠. 그래서 우리는 막고 더 보호하고 더 강하게 할 수 있죠. 우리의 면역체계를. 그쵸? B는 뭘까? It is also worth. 그것은 또한 가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무엇에 관해서? And experimenting. with natural products that improve immune function. 그 면역 기능을 improve 하는, 향상시키는 상품들, 자연적인 상품들을 실험을 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관해 아는 것은 가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이 문제의 답은 뭘까? A하고 B네요. A는 게다가가 돼야겠죠? 왜냐면 앞에서 있는 얘기를 더 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B번은 뭐가 될까요? However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적절하게 먹고
충분히 활동하고 휴식하고 스트레스 감소에 힘쓰고 건전한 정신 상태를 개발해서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뮨 시스템을